목소리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노래 세 곡은 오바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프리카 TV의 진정한 메이저와 마이너를 가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보성을 사랑하시는 우리 형둥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1일 MC, 오늘 당일 연락받은 최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진행을 하기 앞서서 저를 개인적으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쁜 보성이를 봐서 오늘 하루만큼은 콘텐츠에 집중을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괜히 저 꼴보기 싫다고 지금 강퇴 나가시면 내일 콘텐츠 못 보니까요. 2시간만 예쁘게 봐줘요. 아프리카TV의 진정한 메이저와 마이너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메이저와 마이너로 나누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채팅창 노래 끄라고요? 예, 보성이가 해놓고 지금 끄세요.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자, 진정한 아프리카TV의 메이저와 마이너를 나누는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제는 메이저라고 불릴 수도 있고요. 이제는 마이너라고 불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그 방송을 보시고 평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콘텐츠의 주인공이죠. 이 시대에 살아있는 우리 형, 형계의 아이돌, 보이는 라디오계의 빛, 연보성 씨 모시고 출발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네. 어쩌다 이게 이렇게 모여. 아니, 자, 일단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유추한 줄에. 아니, 이게 여러분들, 이게 저 해갖고 제가 형 짰는데요. 예. 도저히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세 명으로 뭐래. 이거 뭐 알잖아요. 그래서. 네. 아, 이게 너무 머리가 아파갖고. 지금 급하게 최근 형 섭외했는데. 네네. 형이 나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와, 이거. 네. 예. 자, 오늘 그 방송에 앞서서 제가 좀 놀랬던 게. 네. 오늘 저를 당일 섭외하셨잖아요. 네. 그로부터 한 4시간 뒤에 당일 자르셨어요. 저는 이제 준비를 해서 정장 입고 오고 있는데, 오늘 하지 말죠라고 저한테. 아니, 이게, 예. 저도 너무 머리가 아팠던 게, 예. 해파티로 가야 되는데, 네. 뭔가 형이 오면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예, 예. 진짜 컨텐츠 느낌이었는데, 이분들 제가 느꼈을 때, 엄상용 이광 느꼈을 때, 네네. 그런 느낌 가면 존망해. 그래갖고, 저도 너무 혼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방송인데, 진짜. 이 한순간도 생각을 안 했던 적이 없어, 진짜. 아~ 그래갖고, 와, 했다가. 오늘 두통 왔군요. 아, 진짜 두통 왔어, 오랜만에. 그래서, 아, 근데, 그래도 뭔가 중재자가 필요하다. 왜냐면 형이 안 오면 제가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네. 저도 편하게 이렇게 얘기하려면은. 그래서, 예. 오늘은 참고로 제가 네. 평소에 하던 진행방식을 좀 버리고. 네. 어떻게 보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타느라고 오늘은 마이너에 온 거기 때문에. 네. 오늘은 약간 용드 느낌으로. 예. 어차피 예. 형이 생각하던 대로 안 될 거예요. 100%. 저도 지분들이랑 사전에 얘기를 해봤는데. 네. 네. 예. 저 어쨌든 오늘 컨텐츠 하기 앞서서 오늘 이 컨텐츠가 왜 생겼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컨텐츠가 생기게 된 스토리텔링을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일단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네. 뭐 엄상용 이강님이 철근님 방에 나갔었어요. 네. 근데 뭐 그런 뭐 타비디스 뭐 이렇게 뭐 이건 네. 뭐 웃으면서 할 수 있는데 이제 타비디스의 중심이잖아요. 아이고, 또 네? 제가 요즘은 안 하죠. 요즘 클린비제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뭐 아니, 예. 그냥 디스는 상관없어. 네네. 근데, 럭키 이기광. 이기광인데 운이 좋아서 넌 씨발 연보성이 됐다. 아, 럭키 그러니까 이기광. 너 자체의 능력은 이기광이다. 네. 아, 그래갖고 뭐 해서 이제 저는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몰랐는데, 이제 네. 방송 켰는데 애들이 럭키 이기광, 럭키 이기광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카톡도 막 오는 거야. 너 연보야, 너 씨발 운 좋아서 이기광 뭘 막 이러면서 오는 거야. 네. 전 처음에 그게 우선 넘기려고 했죠. 우선 넘겼는데 이제 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부산 가고 결국은 이제 좀 부산 컨텐츠를 런하는 그런 나비 효과를 일으켰죠. 럭키 이기광이 솔직히 말해 이렇게 엄상용이 쏘아올린 작은 그 공이 네, 네. 부산에서 저를 되게 이제 카운터 진짜 저를 쓰러뜨렸죠. 그래서 이제 런하게 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하게 된 컨텐츠. 자, 오늘 전체적인 컨텐츠를 하기 전에 이제 연보성 씨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도 많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연보성 토크쇼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미국 토크쇼 느낌이니까 판타 네. 드시고 네. 연보성이 요즘에 또 다른 별명이 생긴 게 럭키 이기광 그리고 엄보성이에요. 아, 뭔 엄보성이야? 엄상용 엄보성. 엄보성. 예. 다 갖다 붙이는구만. 예. 와. 예. 자, 연보성 하면 보이는 라디오의 빛이고. 네. 말 그대로 정말 대적할 자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연보성 씨를 자꾸 좀 이렇게 비꼬고. 그 이유가 뭘까요? 형도 아시잖아요. 뭐죠? 모든
문제 금은 배그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배그를 좀 했다고 애들이 뭐 연보상을 뭐 이제 조리돌림하고 네. 뭐 애들이 진짜 흔히 말하는 그래서 그래서 애들이 막 장난으로 이제 뭐 엄상용이다 이기광이다 실제로 몇 번 따였고요. 그래서 뭐 나는 예 네, 뭐 자 근데 여기서 최근에 진 않았어요 사실 팩트 체크를 하자면 네. 진짜 배그인지 아니면 네. 평소 행실이 타비제이를 디스하고 하다 보니 배그 사람들한테 주세요 제발 기억하고 네. 싶어 시청자들한테 좀 쌓여 있던 민심 폭발이 아닌가 그쵸 맞죠 업보라고 하죠 왜 업보 업보성 아닌가 다시 돌아왔다 약간 부메랑처럼 돌아온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안 하거든요 뭐 타비 디스나 네. 뭐 타비제이 언급 네. 뭐 아, 면전에는 하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데 아 그럼 바로 최근 디스 한번 해보죠 연보성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나 하라고요? 네 군대 나가 왜 이렇게 있는데 왜 나란 돼? 아 잠깐만 아, 여러분들 진짜 혐오가 뭔지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콘텐츠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마이너 메이저를 나누기 전에 네. 딱 연보성 씨는 오늘 출연할 엄삼룡 이기광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들이 BJ입니까? 진짜 저는 너무 저는 이 자료를 수집을 했어요. 아 원래, 자료가 있어. 원래 이런 자료 저 약한 거 알죠? 네. 저는 진짜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고 아 BJ도 아니다. 저 아니 썸네일부터 보세요. 아니 뭐 저의 배그를 욕한다. 나 이거 보고 어이가 없어서 캡처했어요. 보세요. 엄상룡 이기광 보이시죠 여기 여보 예. 이러면서 썸네일부터 보세요. 이게 외계인이지 사람입니까? 아니 근데 연보성 씨, 이거 예. 한번 비춰줘봐요. 다시 네. 한번. 네. 최근의 시선인데요. 네. 약간 야간네. 왜냐면 전날 김소린과의 강남데이트 1000달이 찍었거든요. 근데 300달이 그러니까 또 이동 방송. 일부러 이거는 약간 너무 노린 거 아닙니까? 예? 얘가 아니고 천다리를 찍었다고? 천다리 찍었거든요? 저는 뭐 안 보니까 자주 전 저거만 봤는데요? 저거 본인이 캡처한 거예요? 제보 받은 거예요? 제가 캡처했죠 저거는 그러면 너 개새끼구나 왜? 아니 누가 봐도 킨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이동방송에 캡처를 했다 악의적인 편집이거든요? 1700 찍었다고 하거든요? 아 진짜로? 예. 아 많이 찍으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보성 씨께 또 이렇게 게스트 분들도 있으니까 네. 빨리 진행을 하면 네. 메이저와 마이너 기준을 나뉘자면 시청자 몇 명 기준으로 메이저와 마이너가 나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솔직히 메이저의 기준은 네. 1000명에서 1500명 사이. 솔방. 솔방 1000명에서 1500명. 캠 켰는데 딱 저녁에 시간에 키면 1000명에서 1500명. 그게 메이저가 아닌가 제가 느꼈을 때. 우리 연보성 씨는 거의 뭐 만다리 BJ잖아요. 아이, 저도 이제 예. 되게 이제 뭐 700, 800명으로 이렇게 했는데 네. 그래도 좀 이제 배그만 안 하면 진짜 1500명에서 뭐 한 2000명. 자, 그럼 뭐 본인 말대로 가자면 본인은 네. 배그만 하지 않으면 메이저 BJ인데 왜 굳이 배그를 해서 마이너를 자청하시는지 궁금하네요. 형도 잘 아시잖아요. 아니, 나 진짜 그런 얘기 나 진짜 많이 했는데, 야, 보성아, 최근이랑 듀오 한번 해라. 아, 형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죠. 얘 왜 맨날 배그하냐. 아, 형이, 그러니까 형 하는, 아, 형은 왜 배그하신대? 아이, 그럼 형한테 물어볼게요. 아, 진짜. 그러니까, 아이, 방송 좀 더 오래 하고 싶은데. 왜냐면, 보라 컨텐츠 솔직히 말하면 좀 잠깐 하면. 네. 두세 시간이면 끝나요. 욕이나 먹고. 네, 그러면은 안 네. 돼. 네. 근데 네. 좀 길게 하고 싶을 때 네. 그렇다고 또 좀 약간 배풍도 미션 또 민심 체크하면서 그렇죠. 하는 건데. 네. 근데 좀 저번 좀 많이 했어요, 사실. 제가 원래. 자, 연보성은 네. 솔직히 김성태의 뜨뜨뜨가 부러워서 배알이 꼴려 뒤질 뻔한 적이 있다 없다. 솔직히 말하면은 솔직히 없다. 오. 아, 전 진짜. 왜요? 이거, 아, 진짜, 저는, 저, 여러분들, 이건 진짜 확실합니다. 거짓말 탐지기가 있어요. 진짜. 좋습니다. 저는, 네. 남의 별풍선을 샘내지 않습니다. 오, 그래요? 붙였어요, 여러분들, 이거. 본인이 가져왔네요. 네, 가져왔어요, 진짜로. 네. 저는 뭐, 저도 솔직히, 나름 많이 벌고, 제 나이에. 네, 이거 어떻게 키는 거예요? 이거 그냥 키면 돼요, 이렇게. 네, 오. 자, 오, 시작하자마자 콘텐츠를. 좋습니다. 하고 뭐 누르면 되죠? 이거 스타트 누르면 됩니다. 이제 네. 언제 끝나요? 자, 나 연보성은 배그만 하면서 풍선도 많이 버는 김성태 뜨뜨뜨 혹은 남순이를
부러워해본 적이 있다 없다? 전 1도요. 전 별풍선 때문에 배그하는 게 아니라 재밌고 방송 좀 더 오래 하고 싶어서 배그하는 거예요. 스타 이후에 처음으로 재미로 느낀 게임입니다. 그게 바로 배그예요. 역시 좀 부럽죠. 솔직히 저도 사람이라 어 제대로 됐네. 이거 고쳤네. 맞죠? 이거 왜냐면 애들이 안 될 줄 알고 애들 했는데 어 고쳤네. 어 제대로 됐네. 어. 좀 부럽긴 해요. 네. 왜냐면 어, 예. 7, 8천 벌잖아. 그렇죠. 너무 많이 벌어. 인간적으로 좀 부럽긴 해요. 어 고쳤네. 어, 그 정도로 김성태 뜨뜨뜨님이 배그 BJ로서 최강자니까. 어 됐다. 어. 좋습니다. 자 콘텐츠에 앞서서 간단하게 오늘 콘텐츠의 주인이자 이 콘텐츠를 네. 만든 우리 연무성님과의 토크를 했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약간 뒤로 빠져서 전체적인 조율을 해보도록 아니요,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 콘텐츠 제가 만든 게 아니라요. 네. 인방길이 만든 겁니다.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네. 자 오늘도 콘텐츠를 만들어 근데 인방길이 만든 거라고 하셨는데 네. 최근의 시선입니다. 연보성 씨는 최근 그 터진 방송에서 나 인방길 안 봐 무세였는데 네. 인방길 그새 보셨나요? 정정할게요. 네. 방송 존망하면 안 봐. 솔방 기준 2,000명 밑으로 가면 안 봐요. 아하. 2,000명 오르고 한 3,000명 떠나서 아 오늘 잘했다. 아. 그래도 욕밖에 없어 씨발. 네. 아 이렇게 저는 아, 자, 이 마음가짐을 없네. 가지고 오늘의 주인공이죠. 이 콘텐츠를 어떻게 보면 만들었던 발언의 주인공입니다. 엄삼룡 이기광 씨를 모시고 본격적인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럭키 김봉준입니다. 아유, 아니야, 저 이거. 안녕하세요, 이기환입니다. 네, 럭키. 럭키 이기환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 근데, 럭키, 럭키 삼룡 왜 안 왔어요? 예, 여러분. 좀, 네. 야, 너무, 예, 이렇게 와서 좀 보이게. 네. 아, 예. 와, 비주얼 진짜 어마무시하네요, 예. 짜증나. 반갑습니다. 네. 근데 이쪽이 왜 왔어요? 삼룡, 아, 삼룡님이 이쪽이 왔어요. 저는 이쪽으로 진행을. 네. 자, 그래서 엄삼룡 씨부터 네. 그래도 인사 한 번. 아,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엄삼룡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아, 저는 DJ 이기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어, 여기 태국 사람이시네요. 사디카. 아. 안녕하세요. 아, 저도 이렇게 처음 뵙게 돼서. 아, 태국 새끼 왔네요. 예. 어, 럭키 기가 아니, 그러니까. 아, 이제 빛보성이 아니고, 똥보성이야, 어, 똥보성. 네. 어, 아니, 예. 우리가, 아니, 자기소개 예. 좀 해달라고요. 예, 했나요? 자, 예. 네. 아, 그래도 엄삼룡 씨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네. 때문에 어떤 콘텐츠를 하시는지. 아, 저는 남까기의 달인입니다. 네. 예, 오늘 오질락의 현보 죽이겠습니다. 아... 오늘 모가지 따러 왔습니다. 이 새끼 철구빨 새끼. 오... 아, 나... 저, 잠깐만. 나도 와서 안 붙일 수 없다. 어, 어, 오케이. 어, 잠깐. 어. 오케이. 저 철구 없으면 뭐 안 되잖아요, 형님. 아, 연보성은 철구빨이다. 네, 형님이 메이저입니다. 아... 아, 제가요? 네, 저 새끼 500달이 된 것도 봤습니다. 약간 내가 철구빨 안 받은 지 몇 년 됐는데. 마이너 감성으로 한다. 네, 알겠습니다. 오, 네. 아, 죄송합니다. 아, 어, 예, 왔어요. 예, 예. 네. 네. 자, 이어서 이기광 씨 본인의 콘텐츠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낮에 방송하는 DJ고 아침 6시부터 방송합니다. 그리고 전화데이트가 저희 방송에서 좀 유명한. 근데 연구동 씨가 딱 아, 근데 죄송한데. 럭키 기광 씨. 아니, 럭키 기광 씨 저녁에 방송 안 키시잖아요. 아, 키면 솔직히 50달이 아닙니까? 아, 맞잖아요. 저녁에 아, 나 키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아, 저녁에요? 맞잖아요. 아니 근데 켜갖고 켜갖고 자기 폰 자기가 죽이는 예. 게 네. 더 얼빵한 짓 아닙니까? 아니 근데 나 낮에 시청자 많이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만 명 또 찍을 수 있는데 지가 진보덤 타는 그러니까. 게 제일 얼빵하지 지가 관짝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니 그래 배가 있는데 저보다 적잖아요. 그래 현도수 씨야. 500달이 하지 맞습니다. 뭘 적어요. 뭐. 자, 네. 자 알겠습니다. 네. 자 우선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본인들은 메이저라고 생각하시냐 마이너라고 생각하시냐? 아 저는 마이너는 맞는데 네. 이 새끼가 메이저 취급하면서 와 엄마 그 봉준이 까면서 이럴 때 그냥 나 눈 돌아갔지. 맞지, 맞지. 우리는 마이너가 맞는데 연보성이 메이저인 척하는 게 더 찔 나온다. 네. 아 그러니까 럭삼룡. 럭삼룡이 더 잘 나가잖아. 너보다 아, 주제를 진짜. 알아라 임마. 아 부산에서 토 끼는 거 보고 진짜 토악질 나왔어요. 아, 진짜, 진짜. 와 엄마 직구 형님 없으면 예. 그냥 이빨 빠진 그냥 뭐요? 진짜 애새끼 그냥. 그거는 당신이 이제 그 물타기 네. 그 선동해갖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너 따라하는 거야. 너한테 배웠어. 자 우선 네. 얘기하기 전에 방금 그 연보성 씨가 오프닝 네. 때 네. 시청자 자료를 준비했었거든요. 아. 네. 좀 해명할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 아까 보내다 보니까 네. 아, 어제 소린 씨라고 그 배우를 네. 제가 섭외해가지고 네. 제 시청자 많았다 1,900명이었는데 네. 그분은 아까 악마의 편집했어요. 무조건 시청자 적어 300달이. 아 그러니까 지가 이기는 사람 제일 적을 때 좋아하는데 혹시 진짜 역캠 섭외 그거
돈 주고 하시는 거예요? 아, 돈 절대 안 주고요. 아, 진짜 이게 섭외가 가능해요? 나 궁금해서 그래. 너는 근데 인기빨이잖아. 아, 인기로도 이제는 하니까, 섭외도 못해. 왜 못해? 이제 왜냐하면 망했거든. 오결 파괴자, 보안님 파괴했지, 또 누구, 나인 파괴했지, 승진 파괴했지. 이 새끼는 여자 만나면 안 돼, 진짜. 그냥 혼자 살아야 돼. 아니, 너의 딸은 왜 망신해 있는 거야? 그냥 너 정관 수술해. 너가 해보는 거야. 자, 잠시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이 제일 얘기할 때는 그래도 도읍이나.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기광 씨는 어쨌든 1900달러 찍었다. 네. 중간에 근데 얘기가 나온 게 돈 주고 부르지 않았냐라고 질문이 갔는데. 아, 저는 돈은 따로 안 주고요. 네. 다음날 한번 합방, 이렇게 2부 방송, 제가 이제 게스트로 나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방송을 이렇게 켜드려요. 이렇게 많이 들어. 네, 시청자 이렇게. 야, 그러니까 얼럭이 연보성 맞네. 네. 맞네, 맞네. 연보성 씨는 방송 안 켜주잖아요. 돈도 안 줘, 돈도 안 줘. 돈도 안 줘요. 짠돌이야. 얼굴 막 짠돌같이 생겼어. 아니, 근데 내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연보님 그러니까. 한마디 해도 됩니까? 네네. 나는 진짜 연보님이 50다리에서 성장하는 거 보고 2002년도 때 4강과 그런 감동을 느꼈거든. 아, 제가 무슨 잠시만요. 근데 이 새끼 그냥 빗보성에서 잠시만요. 네. 제가 언제 50다리였어? 전 아니, 강한문 50다리에서 그때 빗보성. 80다리! 80다리에서 올라갔는데, 거기서 망하는 거 보고 감동을 느꼈는데, 희열을 느꼈는데 나도 할 수 있다. 너를 롤모델로 잡았는데 완전 무너지는 모습 보니까 뭔지 알아? 뭐야? 빨고 싶어. 진짜 얼굴부터 그냥 생김새부터 비호감이야. 자, 좋습니다. 연보성 씨는 그럼 혹시 게스트 아까 돈 주고 부르냐고 디스를 하셨는데 본인의 여자 게스트 섭외할 때 어떻게 해줘? 아, 저는 그냥 당당하게 쫓지도 안 보내요. 연락처 물어봐서 형! 뭐 예를 들어 K형이나 뭐 예를 들어 최군형 형 연락처 좀 주세요. 제가 끊겠습니다. 전 그렇게 하는 놈이에요. 그럼 K빨이잖아요 그냥. 아니야. K가 그냥 섭외 준 거네. 내가 볼 때는 아, 잠시만요. 네. 그러면은 국기빨이네. 역캠이가 나서 지금 즉흥적으로 오 아는 역캠 전화 한번 해볼래요? 누가 이기는지? 나 홍콩 갔어요. 아, 내가 아는 역캠 홍콩 갔어. 아, 봐봐. 진짜로. 저는 지금도 연락하면 바로 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연보님 팬이 무서워서. 왜냐면 연보가 잘하면은 북한 뱅키로서니 이렇게 실드 쳐주는데 이 새끼가 족같이 하니까 요거다 먹는 거야. 이간질러야. 전부 다 A패닉 다강 타로가 내가. 이놈들이야 그거. 야 좀 인간 좀 되라 임마. 좋습니다. 자 우선 염삼룡님께서는 우리 연보성님의 역캠 파괴를 지적하셨는데 본인은 좀 어떤 스타일이에요? 여자 게스트가 나오면. 저는 파괴도. 그냥 당신은 지구 파괴야. 지구 파괴 존재 자체가 역캠 파괴가 아니라. 아니 내가 철구빨은 못 받아서 난 섭외 못해. 이 새끼가 부러웠어. 근데 파괴하는 거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철구빨 받았어요. 인정합니다. 네. 근데 두 분도 받으셨잖아요. 비건지 때. 아니 그건 이거 웃기고 앉아있네. 딱 한마디 할게요. 너는 수혈 다 받았어. 지코형 수혈 받았지. K형님 수혈 받았지. 최군형님 수혈 능력 없어. 우리도 받아주면 저는 제 스스로 간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절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방송 재밌게 해갖고 거기서 인기가 많아진 거지. 당신들 한번 하고 아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내가 봤을 때 500명 되고 500달이 되고 폼이 떨어지면 철구를 항상 찾더라고요. 맞아. 또 철구 한방 나가. 시청자 떨어지면 그 다음에 어디 철구 한방 나가. 시청자 다할걸? 진짜 거머리 새끼야. 거머리 새끼. 철구머리 새끼. 시청자 떨어지면 다음날 철구 방송 나가도 돼. 좋습니다. 그럼 시청자 떨어지면 쓰는 히든카드가 철구다라고 하면 이기광님 혹시 시청자 떨어지면 쓰시는? 아 있습니다. 악플러들 들어오세요. 저 악플러들하고 저 고소 시작합니다. 네. 비슷한 게 맞아요. 그 다음에 햄버거 먹토쇼. 네. 햄버거 먹토쇼랑 악플러들 그럼 나빠가 2, 3천 명 찍더라고요. 이상합니다. 근데 내가 당신. 저 연버거 푸드파이터 합니다. 연대리아 시켜가지고. 그러면 3천 명 찍어요. 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그러니까 넌 뭐야? 우리는 그렇게라도 살아남지만 이 새끼는 타인의 이용해서 살아남는 거지. 우리라는 이분만요. 당신은 뭐 있는데? 저 푸파 3,000달이 찍습니다. 맞아. 여드름 가자도 5,000명 가요. 여드름 그래. 여드름 가자도 5,000명에 죄송한데 요즘에 1,000달이 돼요. 여드름 옛날 나이가 지금 많이 죽었잖아요. 그건 인정합니다. 근데 저희는 어떻게든 우리 스스로 자생하는데 너는 거머리처럼 철구야. 한 번만 바지 가랑이 잡고 치코 형님 형님 형이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거야. 아니 솔직히 염코도 네. 작년 멀티 탑5 아닙니까? 네, 그렇죠. 아. 근데 그게 어떻게 빵으로만 자기 컨텐츠로 해갖고 한 분들 시청자분들이 민심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보성이 여기까지 온 거는 연보성의 힘이 컸다. 아니다. 타비제이의 힘이 컸다. 여러분들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연보성의 힘이면 1이고요. 타비제이의, 그러니까 모기질러 여기까지 온 거면 2를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숫자 올려주세요. 오케이. 자, 채팅창을 보면 반반이다. 반반 치킨이네 거의. 약간 좀
자존심 상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뭐 인정합니다. 근데 그 또 연보성이 또 희대 그 네. 사실 그날만 아니었으면 얘네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날이다. 언제? 어. 언제요? 언제? 아 진짜 저 타임스톤 있으면 그 전날로 돌아오고 싶어요. 아니 그 어떤 날? K가 오기 전까지. 아. 엣지 술 먹방. 그때 이제 제가. 아, 예. 뭐, 위민이다. 뭐, 이런 드립 하면서 진짜 나락을 한번 찍었었죠. 와, 언니. 그러니까. 이 새끼는 예. 이한용 같은 새끼에. 도움을 준 우리 철구. 저 우리 할아버님이 이게 독. 아니, 어쩌라, 어쩌라. 철, 그러니까 철구 형의 은혜를 모르고 지가 잘나서 무조건 위민들이. 와, 있을 수도 없는 거지, 아프리카에.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두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들은 네. 마이너라고 인정을 하셨는데요. 네. 메이저와 마이너, 시청자 기준, 어떻게 나뉠까요? 럭키와 비럭키 부류. 그리고 핏 빠는 거랑 못 빠는 거. 당신도 충분히 운이 있었잖아, 비글즈 원 때. 그때? 그럼 못 살린 거 아니야? 이기건 버려나오고, 맞잖아. 아니, 근데 그때는 철상용 나오고. 근데 철구 개새끼가 나빴어. 아니, 연보는 존나 빨아주면서 이렇게 도와줬는데, 우리는 진짜 악마같이 편집, 악마 편집처럼 우리를 죽였어, 진짜. 아니, 솔직히 말할게요. 네. 저도 오늘 이 둘 컨디션에. 네. 답이 안 나와. 철구도 그랬어. 철구님 욕하지 마세요. 그 사람 방송밖에 생각 안 하는 사람인데. 아, 좋습니다. 이기광님은 비글즈 어때요? 그 좀 섭섭함이 있나요? 아 그때는 너무 욕바지를 크루에서 만들어가지고 내가 진짜 뭐 이렇게 드립을 치려고 해도 아 죄송한데 저도 봤거든요. 네. 본인 스스로 하신 거잖아요. 아 그때는 진짜 예. 정신 못 차렸어요. 아 정신 못 차려 멘탈 나가서 진짜로 그때는 방 그게 마이너죠. 그게 자기 멘탈 치유 못하고 방송 포기하고 예. 이기왕님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시청자의 기준이요. 아, 메이저의 기준? 네. 메이저의 기준은 겜방 한 2,000명 이상. 오. 2,000명 이상 유지하고. 네. 솔직히 1,000명 아래로는 좀 이래 학고다. 솔직히 좀. 당신 학고. 그러면 여기 전부 다 학고인데? 낮에는 나통령이에요, 나도. 아, 진짜. 아니, 내가 한 가지 얘기하면. 아, 뻔뻔하다. 아, 저는 이거는 시청자. 왜 저 잠깐만. 나통령 깨박이. 네. 나통령 깨박이고, 뭐. 나통령 또 누구 있어? 뭐, 이경민, 예를 들어. 네. 낮에 하면 많이 보고. 네. 그래서 저도 낮에 하면 많이 보는데, 왜 당신이 아! 나통령이야? 럭키 기강씨. 예? 럭키 기강씨. 제가 낮에 아침 6시부터 하거든요. 전체 1분 한 번씩 해요. 진짜로. 럭키 기강씨. 그거 하루 패턴이 어떻게 되나요? 아침 6시? 아침 6시? 그거는 음악 방송밖에 없으니까 너도 심장 잡으면 당신 제끼잖아. 아 근데 나는 연보한테 딱 해줄 말이 있었어요. 네. 이 새끼는 돈에 미쳐서 안 돼. 네? 능력은 존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건데 이 새끼는 능력이 있으면 안 해. 왜냐면 돈 벌어놓은 거 있으면 이제 좀 쓰면서 시청자하고 박수 칠 때 군대를 떠나야지. 돈 어떻게든 막 미션 주세요. 그거는 철구니까 시청자 만 달이 유지하고 2만 달이 유지하고 그런 거야. 너는 그 급이 절대 안 돼. 연보성이 능력이 있다는 거 인정을 하시는 거. 능력은 있죠. 컨텐츠 능력이 있는데 안 하니까 그냥 더 답답하죠. 기획력은 그래. 좋아. 아, 너 본인 뭐야, 임방계. 이 새끼 임방계 글 쓰는 애네. 이응, 이응이야, 이응. 아, 똑같은 내용이야, 이응. 닉네임. 자, 그럼 두 분 다 네. 디스를 하기 전에 그런 부분도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연보성 참 꼴배기시느라 이런 거는 참 잘한다. 아, 나 말할 수 있어. 네네네. 여자랑 각 잡는 거. 각하술 먹고. 잠깐만. 그거는 잘해. 아, 진짜 역겨운 면상으로 내가 하면 싸대기 맞을 것 같은데 여자랑 각하나를 잘 놀아. 아니, 그거는 진짜 배우고 그건 싶어. 그건 이 형 못 따라가. 아니, 아니, 짱이잖아요. 얼마 전에. 나도 봤어. 와. 이 형이 짱이라니까? 와, 나는 애들이 만드는 거고 이 형은 맞아. 자기 스스로 만드는 와, 거고. 나 진짜 이러는 거 보고 와 이게 최고형님인가 싶었어. 와. 네. 아니, 그리고 이기광 씨가 네. 오늘 단단히 벼르고 나온 것 같은 게 네. 준비해온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거 천천히 할게요. 저 팩폭 할 거. 아, 연보성을 향한 팩폭? 제가 그, 인방결례 이제, 영키 형님들이 쓴 거 다 좀 적어왔거든요. 아, 연빠지. 아, 한 매차 있어, 진짜. 만나면은 다 적어왔어, 진짜. 저는 미안한데, 언급도 없는데, 왜 거길 보고 거기를 언급을 인방결례 영키 형님들 진짜 벽돌 던질 것 같아. 야, 그래서 팩폭 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좋습니다. 영키가 연보성 팬분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반대. 아. 걔가 욕하면서, 방송은 다 봐요. 그리고 이제 지적하는 거예요. 피드백. 맞지. 너 이거 못한다, 저거 못한다. 궁금한 게 네. 현둥이와 영키는 다른가요? 하나인가요? 아, 그 이게 등급 레벨이 있습니다. 궁금하다. 제일 윗단계 하이브 버전이죠. 현피. 현피. 그다음에 염키. 염키. 그다음에 현둥이. 현둥이. 그다음에 이제 염둥이. 아.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데 현피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저도. 말 해도 돼요. 예. 연보성이 쓰레기니까 팬층도 솔직히 제일 쓰레기는 해. 솔직히 맞아. 아, 딴 BJ한테 피해주면 안 되는데 그건 맞지. 네. 연기 개새끼들아. 그건 맞잖아.
어, 니들도 그랬다, 솔직히 맞잖아. 쓰레기 짓을 한다고요? 쓰레기라고 하세요? 예, 쓰레기 짓 많이 하잖아. 역캠 파괴하고, 맨날 자, 집 울리고, 맨날. 자, 말해보세요. 솔직히 역캠 파괴? 예. 누구 했습니까? 말해보세요. 자, 아까 말했잖아요. 그, 나, 읍읍님, 도읍읍님, 슈읍읍님. 잠시만요, 팩트체크 들어가 있습니다. 예. 팩트체크 들어가죠. 나, 읍읍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연보성 씨가 피해자인 걸로 좀. 아, 피해자인데, 아. 그거를 이렇게 숨겨줬으면 됐는데, 자멸하게 했지, 다시 방송 나오게 해서. 이게 어? 진짜. 혹시 숨었고, 또. 어, 지능범이야, 지능범. 돌려서 이렇게. 어, 그러니까, 진짜 미친 더러울 때. 어, 아. 벌받자. 나중에 진짜 그건 역사가 평가해줄 겁니다. 어떤 역사요? 그 역사가 지금이고, 너는 심판자야, 우리는. 심판 당하는 거야. 예수야 뭐야 니가 심판자야 우리는 연박이 형님들의 대표로 나온 거야 너를 죽이기 위해서 자 좋습니다 어. 연보성의 팬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팬덤 두 분의 팬덤은 혹시 팬닉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아, 저는 없습니다 심해 아 심해요 진짜 어. 보이지 않아 깔아 앉아서 시청자 진짜 한 3명? 네, 언박이 3명 아 3명이 네, 그 성공이죠 성공이 어 심해요 심해요 성공이. 어 심해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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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그걸 네. 얼마나 좋 예. 저는 지맨 형님처럼 기강이나 머중이 이름 들어가게끔 무슨 뭐 모모하는 머중이 뭐 키스하는 뭐 기강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팬덤 이름이 어떻게 되죠? 그제 아이디 들어가면은 아 진짜 아 근데 죄송한데 진짜 본명이 김대중 네 김대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머중이라고 별명 아이고야 아이고야 멋진 이름이다 진짜 전 대표는 네, 본명입니다 한자도 똑같아요 킬패스 한번 드릴까요? 어 한번 주세요 아 잠시만 손 떠는 것 같은데 어, 지금 아니 저 아 그럼 저 진짜 네. 아니 노래 아 노래 될 수 있는데 네네네. 한번 불러보고 싶었어요 이름을 아 이름 부르는 건 뭐 대중아 정이잖아 아니 괜찮아 괜찮아 나도 형님 저도 한번 불러 괜찮아 괜찮아 대중이 이 씹새끼야 아 여기 웃어할게요 아 왜요 왜요 방송 중에 욕은 아 예 아 신발 새끼야 죄송합니다 정말 근데 고성 씨 근데 여기 봉준이는 어떻게 섭외했어요 오늘 아이, 솔직히 아까 드립친 건데, 뭐. 뭐라 보니까. 야, 이 둘은 뒤없다. 아, 진짜 이 둘은 뒤없다. 아, 근데 이런 말 해도 돼요. 봉준이가 진행자라고 방송 잘하지만 드립은 내가 더 잘합니다, 봉준이보다. 하나는 낫다. 솔직히 그건 낫다. 제가 오늘 느껴지는 건 메이저와 마이너의 기준은 마이너는 영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잃을 게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잃을 게 없어요. 그냥 식으면 돼요. 아, 근데 진짜 아쉬울 게 없어요. 너도 마이너. 아니, 아, 잠깐만, 럭키 용도 럭키 용도야, 럭키 용도는 용내에서 잘 되는 그냥 캐스야 저도 지금 말로 선수들 잘 될 캐스야 선수들 대표님 밀어준 용내야 아, 그러니까 럭키 용도 맞지 럭키 용도 럭키 용도는 많이 배워가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팩트 얘기하기 전에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연보성을 혐오하는 이유는 이런 거다. 연보성의 방송 중에 제일 꼴뵈기 싫은 게 있다면? 아, 나는 진짜 존나 방송 잘해. 민심 좋을 때는 그냥 별풍 받으면 쓱 하다가 안 터지면 막 콧물 흘리면서 질질 짜면서 아, 햄버거, 진짜, 햄버거 처먹을 때 그때 막 안 갔을 때 막 지가 잘난 것처럼 할 때 이빨 다 뽑아요. 진짜 팬츠로 그냥 딱 그냥 하나씩 하나씩 진짜 와 꼴보기 진짜 싫었습니다. 아, 저, 아 그러면 이게 저도 있어요. 네네네, 저도 네네, 말할게요. 네네. 예. 아 저는 오늘 선물도 가져갔는데요. 오? 잠시만요. 그러니까 우리 보섭 씨가 안티분들하고 맨날 싸울 때 생리하신다 그래가지고 전화 데이트로 할 때 아, 예. 생리전 샀습니다. 아 예. 아 요즘은 어, 생리 많이 쓰십시오. 예예 예, 있습니다. 예. 아 예. 이게 다예요? 뭐 좀 이따 더 할게요. 아 제 방송 안 보셨어요? 아 요새 봐도 똑같던데. 뭐 제 방이야 제 방. 다시 보기 아닌가? 저도 할게요. 어, 네. 일단 엄상요. 방송 자주 봅니다. 7차 때 있어요. 낮에 뭐 컨텐츠 뭐 딱딱 해요. 뭐 가서 뭐 삼겹살 먹방, 여드름짜기. 그리고 밤 컨텐츠 똑같아요. 쥐어짜기 술 먹방, 수금 방송. 그러니까. 150다리. 그걸로 하는데 맨날 팬들이랑 약간 감성파리 하면서 별풍 어떻게든 뜯어내려고. 아, 나보다 더한 놈이야. 맞아. 여드름 짜는 것처럼 별풍 짠다니까. 그게. 진짜로. 내가 볼 때 현보가 하는 거 나도 배웠어. 뭘 또 나 때문에 아니 지코 형님이나 보면은 약간 지어 짜내니까 되더라고. 감성파리는 현보한테 배웠고 근데, 지어 짜내는 건 배웠지. 근데 너무 맨날 해. 진짜 인상 깊은 일단 이기광 그리고 이 어그로 하이에나야. 아, 나 너무 좋고 옛날에 그 세라 형 사건 때도 그렇고 아니 물고 안 나. 거의 하이에나야. 맨날 잡으면 진짜 뼈까지 이거는 어, 근데 물려 뼈를 뼈도 그냥 다 씹어먹어 안다 그리고 어제 저랑 합방 제가 했어요 스포하면 안 되잖아 네. 저 내일 연보성님이랑 합방합니다 아 이제 바로
와, 더그로 하이에나. 아, 정말 근데 네. 이기광 씨의 추진력을 인정하는 게 예. 오늘 방송 전에 이기광 씨가 만났잖아요. 이기광 씨가 저한테 최군아, 우리 언제 방송 한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오가는 말로 오 그래야 했더니 뭐라 했는지 알아요? 내일 하자. 아, 나 한 가지 이거 얘기할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내일 하자. 제가 여러분들 얘기할게요. 철구 합방으로 통해서 연보성 이런 친구까지 했잖아요. 동생까지. 그래서 상룡이하고 제가 이제 메이저 투어를 하려고요. 메이저 BJ들 한번 계속 나가서 나는 지금 꿀잼가 한번 만들려고요. 메이저 BJ들 입장 생각 안 하세요? 아 저희는 아실 거 없으니까. 아니 나는 그렇다면 못해요. 그들이 더 아실 수 없잖아요. 그들이 더 아실 수 없잖아요. 기회 놓치고 싶지 않아. 아니 저 이 방에 도배해 주세요 형님들. 상룡 바로 갈게요. 부산도 갑니다. 이광 씨. 아 단통 내리. 누구 만나러 가요? 럭키 봉준이 만나러 갑니다. 진짜로 바로 내일 갈 수도 있어요. 이기광 씨. 이광 씨 해주세요. 이광 씨 메이저 투어 좋습니다. 자 네. 그러면 네. 본인은 잃을 게 없잖아요. 얻을 없어요. 것만 없고 메이저분들은 네. 이기광 씨랑 합방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제가 꿀잼과 최대한 할게요. 아 우리가 줄 수 있는 거 있어요. 다 내려놓겠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거 욕바지 시원하게 네. 욕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BJ 까고 싶은 킬패스 다 뿌려 그냥 바로 그냥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바로 그냥 바로 그냥 뽑아드릴게. 저희 차지세요 그냥. 아니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예. 제가 이분이 네. 방송에서 연보성이 합방을 피할 때 네. 제가 저번에 한번 합방 좀 뭔가 이렇게 네. 도움이 필요해서 나와주실 수 있어요 그런가 나와주실 때 근데 네. 보라는 줄 알아요? 네. 그 대신 연보님 네. 다음에 제 컨텐츠 한번 나와주셔야 돼요. 와 나 차라 못 부르겠더라. 이게 팩트야. 말한 게 아니라 내가 자신이 없어서 진짜 제가 나는 근데 연보한테 진짜 네. 제일 섭섭했던 게 있어요. 이 새끼 나 먹보했어. 아다면이. 아, 진짜. 아니, 다나냥이랑 진짜 뭐 지가 뭐 컨텐츠 불러놓고 그다음부터 한 번 안 부르더라, 이 새끼는. 와, 그때부터 와, 이 새끼는 십새끼구나. 와, 인간 말쟁이구나. 야, 이 새끼 한번 해보고 나도 답 안 나오니까 안 부른 거 아니야. 근데 왜 맨날. 너 지경아 섭이한테도 밀리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 네가 왜 그렇게 급이 낮아진 줄 알아? 그 네. 급에서 노니까 맨날. 뭐 영민, 뭐. 섭이, 랜디. 이제 근데 또. 지가 만든 동바지한테 지가 밀려. 먹혀? 그게 너야. 자, 두 분한테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만약에 솔방으로 만다리를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네. 한 달 정지의 위험이 있더라도 만다리를 찍겠습니까? 찍습니다, 저는. 왜냐, 한 번 억울하고 그 억울호가 한 달 뒤면 더 극대화될 수 있어요. 그거 맞아요. 3개월은요? 와. 3개월은 두 번이면 가능합니다. 6개월은요? 6개월이면 한 10번. 가능하지. 아, 근데 이분은 안 갈 것 같아. 갈까요? 아, 이분도 약간 자본주의에 약간 쩌는 분이잖아. 아, 근데 저는요, 레전드, 진짜. 기록에 남을 레전드를 찍는다면 6개월 쉴 수 있어요. 아니, 죄송한데. 근데 엄청 재밌게. 살면서 레전드 방송 찍어본 적 있으세요? 아, 나 진짜 궁금해서. 자, 본인이 그래. 생각한 본인 아, 방송 말해봐. 몇 년 차죠? 저 9년 차입니다. 가장 히트 레전드작이 있다면? 저는 이거 내가 얘기할게요. 먼저 하세요. 1년 연구정지 먹은 적이 있습니다. 네. 키스방 여자 인터뷰했습니다. 와, 스팟! 아니, 키스방 여자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예, 아프리카에서. 그게 레전드, 헬전드? 저 죄송한데, 네, 예, 아무것도 못한 거랑, 네. 아무도 안 하는 거랑은, 네. 다른데 본인 생각에 아무도 못한 거죠? 네. 아, 재밌었던 레전드는 뭐예요? 아, 옛날에 뭐 피자소스나 이런 거 패러디 한 적 있죠? 15,000명까지 혼자 찍은 적 있어요. 아, 혼자? 네, 진짜 피자소스. 근데 진짜 궁금한 건 그 네. 불법 업소잖아요? 네. 그 업소분은 어떻게 섭외를 하셨어요? 아, 홍대에서 야킹을 하고 있었는데 여자분 직업을 물어봤더니 키스방 일한다고 한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때 불법이 아닌 줄 알고 왜냐면 그 이상한 행위를 안 하니까 그래서 한 건데 홍보를 한 거예요. 어디서 일을 하다 누르라고. 바로 정지당했습니까? 네, 그래서 나 내려왔어요. 불방일에서 그때 5,000명. 바로 정지당했습니까? 그 다음날 회의를 하고, 아프리카 회의를 하고, 연구정지를 그 다음날 갔습니까? 네. 아, 갔다고. 아니, 엄상용 씨는 네. 뭐 있는데? 아, 저는 철구 형님과 간장쇼. 아니요. 오양장면. 솔방, 솔방은. 없지 뭐. 여드름짝이. 왜냐면 여드름짝이 희재 컨텐츠. 누구도 시도 안 한 여드름짝이. 어느 날 여드름이 심하게 터진 날이 있나봐요. 예, 심하게 터지죠. 삼형이 예. 너 전날에 라면 많이 먹잖아. 일부러 여드름 많이 먹잖아. 맞지. 일부러 올려. 왜냐면 고름이 많이 나와야 식사 많이 오니까. 맞지. 그 짧게 많아야 돼. 짧게 그래, 진짜. 라면 먹어야 돼. 연보성 씨는 개인 방송 몇 년 차시죠? 저는 이제 6년 다 돼가지고. 6년 동안 예. 본인이 생각하는 베스트 방송 탑3 한번. 저 탑3. 예. 솔방인가요? 솔방으로 가시죠. 네. 없네 이 새끼. 저 솔방 많이 없나요? 나 이 새끼 아니야. 아니야, 잠깐 생각 좀 해. 합방은 많은데. 저도 좀 합방은 예 최적화되는. 솔방은 잠시만요. 제가 하나 말해도 됩니까? 예. 아 있다. 이제 나 미안과 헤어지고 나서요 혼술 먹방. 그거 진짜 명장면이었지. 또 하나 그다음에 콩물. 아니 그건 아직도 회자돼요.
네이버 쳐도 나와요. 연버거 뭐 쿠마 그래도 얼마 전에 뭐 베개 연베개부터 뭐 어머 BJ를 웃겨라고 혼자 뭐 5천 명 찍고 나는 제일 레전드가 있어. 뭐요? 가방 받고 편지 받았을 때 그 표정 그게 진짜 신 레전드였어. 연빵 형님도 인정? 아. 근데 궁금한 게 네. 두 분은 어쨌든 연보성이 탑이제이잖아요. 네. 이걸 다 시청원에서 아는 건가요? 아니면 다 인방길에 상주하는 보는 거겠지. 이 새끼가 인방길 거머리 같은 새끼들아. 이 새끼가 탑이제이를 디스하니까 우리도 자료를 수집하고 언젠가는 이 새끼를 깨부셔야겠다. 악의 무리를 처단해야겠다. 잠시만요. 제가 네. 최근에 탑이디스 누구 했습니까? 탑이디스. 예. 삐지기만 했지 디스는 안 하더라고. 옛날에 옛날에 막 유명 BJ도 그 사람 뭐 갬방 300달이 아니야? 오 학과 아니야? 와. 막 이런 식으로 오. 지금 데이터 존나 많아. 인방의 개념 그 보성이 지금 다 나와. 데이터를 지금 나 수집 나 지금 10기가 있어. 저 못 이기겠다. 못 가지고 와야겠다. 와 좋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 두 분은 네. 연보성 씨가 마이너인데도 불구하고 메이저인 척하고 어디서 갑질하고 디스하는 게 역겹다는 거잖아요. 존나 역겹습니다. 근데 최근이 제보를 받았습니다. 네. 네. 두 분이 몇백 달인데 네. 진짜 무서운 게 네. 몇만 달이 BJ가 몇천 달이 BJ를 갑질하듯 네. 본인들도 10달이 남캠들에게 갑질하고 방송을 가르치려고 하고 너 광엔터 광엔터 했잖아. 저는 없습니다. 기대도 조지려고 맞는 거야. 근데 네가 없앴잖아. 그래서 나도 명분이 없어서 없앴어. 끝까지 갔어야지. 아 그러니까 너 때문에 랜딩님하고 몇 명 다 지금 잃었어 이 새끼야. 와, 나도 이렇게 너만 생각해. 비덴터 만나면 살지만 다 죽어. 비덴터 다 날려 비덴터. 비덴터 빨려고 광해터 맞지. 네. 네 해치는다고 해서 다 해치고. 와, 아, 그래서 만든 거였어. 네, 겨냥하려 만든 거 아니야. 아 근데 맨날 겨냥하긴 했어 그날. 아니 비교가 많이 됐거든요. 그러다 연보성 씨하고 저하고 친구들에서. 아 죄송합니다. 이게 왜 시작된 거야? 나는 왜? 연보성 씨, 전국. 아 예. 잘 되시라고. 오늘 다른 건 아니고 좋아합니다. 예, 맞지. 아니 멘터 딸려고 진짜 광앤터. 네, 아 진짜로. 아 진짜예요, 근데. 그 광앤터 멤버들은 지금 누구셨고 뭐 하고 계시죠? 아 그 싱하라고 있는데 강남에서 아까 야킹 하고 있고요. 네네. 그 용짱이는 일본 가가지고 지금. 어 용짱이 그 잘생긴? 아니, 네. 아니 원래 용장? 용장 아니 돌아온 용장 말아. 네, 네, 그냥 아, 돌아온 용장 나쁜놈 용장 있는데 그만 뒀잖아요. 당분만 그분 말고 딴 분입니다. 어, 네네 일본 가가지고 방송하고. 네, 이 새끼 때문에 망하긴 했어. 약간. 네, 애들 다 도와주려고 그래요. 다 키우려고. 와, 네, 저만 누가 뭘 키워요? 네. 아, 자기나 키우시지. 아, 그건 맞죠. 자, 어쨌든 새롭게 네. 알았습니다. 네. 이기광의 광앤터는 연보선의 비덴터를 네. 잡기 위해. 맞습니다. 와, 그때 희대의 라이벌 바르셀로나랑 레알 마드리드 아니었습니까? 나빵에. 맞습니다. 그 재밌었거든. 아, 아, 예. 자, 좋습니다. 네. 자, 저희가 그러면 시간이 지금 한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네. 이제는 네. 팩트 폭력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이기광 씨가 준비를 많이 해왔거든요. 아, 팩트. 아,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뭘 또 준비까지 해왔어요. 와, 준비. 와, 몇 장이요? 이 갈고 왔네. 빠득빠득 깔았네. 와. 아, 저는 이거. 아, 이거를 공격할까요? 아, 저 팩폭해도 만약에 아닌 거는 제가 네? 잘 잡을 수도 있죠. 해보세요. 그 여자 공격 가겠습니다. 일단 연보성 씨가 역해맛방을 보면은 사심을 채우려고 하는 게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여자분들이 얼굴이 다 이쁘고 매력이 있거든요. 근데 방송에 이게 그 영화도 막 따로 보고 개인 그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이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고백에다가 막 차인 정도 연세 고백 막 고백하다가 차인 정도 맞는데요. 방송에서도 자, 제가... 씨발. 아, 죄송. 네. 아니, 내가. 아니, 아니, 왜 제 거 붙잡고 자기 것만 얘기하세요? 아, 예. 아니라고. 마이너식입니다. 아, 예, 예. 방송에서 비싼 선물을 하면서, 네, 네. 거절을 못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많이 없었는데요? 왜냐면 시청자 수가 많으니까, 거절을 하기 어렵고. 많이 없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야, 잠깐만. 호아, 아유, 슈기, 파이, 단양양님, 남이양님. 예, 네,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많이 파괴됐고요. 네, 네. 네. 그 이경 씨 혹시 이게 중간에 네. 반박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아 가능합니다. 마이너식입니다 그냥. 아니 뒤끝 없습니다. 그냥 저는 바로. 사심을 네. 이용했다고 하는데 네네네. 방송적으로는 진짜 완전 프로방송. 사실. 네네네. 아 맞죠. 방송에서 사실. 아 근데 네. MC님 네. 네. 협곡 가능합니까 협곡? 아 협곡 가능. 아 내가 이 새끼가 제일 족 같았던 거. 네. 여자한테 찰 때마다 네. 그 여자 당금질해. 그러니까 좀 안 좋게. 아음님 또 그리고 뭐 그 네.
아, 오늘 요번에 계절이 뭐지? 가은이 연락 안 되잖아요. 연락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당장 연락됩니까? 요번에 가을 아닌가? 이게 제일 족 같아서. 여자를 만나는 아니라는 거 보여요. 아윤한테 연락하면 되죠. 황소에서 연락 아니, 당연히 아니다. 당연히 아니다. 왜냐면 연박이 형님들이, 우와, 그냥 소굴인데 소굴. 아, 이건 나 해볼게요. 전화해볼게요. 네. 손절됐다 들었습니다. 손절됐다. 근데 저는 지금, 네. 번호 안 보이게. 저는 지금 깜짝 놀란 게, 네. 아윤님을 검색할 때, 본명으로 검색을 하더라고요. 본명까지 아드사입니까? 손절됐다 들었습니다. 자나보네. 그래, 원래 좀 늦게까지 자. 계절님은요? 제가 한 가지 팩트 얘기하면, 역행은 새벽에 일어납니다. 맞지. 아시죠, 여러분들? 메이저일수록. 아침에 잡니다. 아윤아. 오빠 방송 중인데, 잠깐 통화 가능해? 아니 뭐 물어보세요. 아직 엄상님께서 뭐 아윤님 이 더 예 안녕하세요 아윤님 안녕하세요 이 더러운 혐 아 진짜 혐보 새끼가 뒤에서 뭔지 됐습니까 솔직히 더러운 짓 했잖아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지금은 처단자입니다 저희가 말하셔도 됩니다 지금 말하면 뭔가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지금 민심 그냥 혐보 바닥치고 완전 다시 50명으로 강화문 가야 됩니다. 자, 잠깐만, 웃기네. 뭔가. 그러면 뭔가 있었는데. 잠깐만, 아니야. 우리는 영화 본 게 단데. 잠시만요. 아유님. 네, 반갑습니다. 최군인데요. 중립적으로 질문을 좀 할게요. 누구세요? 최군이라고요. 예. 그, 연보성 씨가 방송 외적으로 영화를 볼 때. 영화만 보고 끝났나요? 아니면 남성으로서의 약간 수작이라고 할 수 있죠. 손을 잡으려 한다는 둥. 같이 뭐 술을 먹자고 한다는 눈, 뭐 그래 본 적은 없습니까? 팝콘을 먹다가 손이 마주친 거. 와, 진짜 되게 나쁜 새끼네 이거. 너 해, 너. 와, 네네네 그리고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그리고요. 네,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술 한잔 먹자고 네. 하고. 네. 뭐 아이니의 손을 잡는다거나 뭐 스킨십 이런 건 진짜 일도 없었어. 자 그리고 방송에서의 연보성의 모습 말고 실제로 연보성은 남자로서 매력이 있던가요? 무슨 오빠요? 연보성 씨요. 사람 되게 좋죠 착하고. 네. 근데 마인에게 모두 착하던. 만약에 마인에게 착한 게 우리 아윤 씨한테 어떻게 보면 올인을 했다라면 여자로서 흔들렸을 가능성이 있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아윤 씨. 자, 야, 끝으로, 아윤 씨. 아윤 씨? 네, 오늘, 여보세요? 끊으셨네. 손절입니다! 와, 이거 보니까 연보 팬들이 무서워서 그런 거네. 그래. 아니, 방송 방해되니까, 개인방송. 와, 엄마, 이 새끼 진짜 치졸한 새끼네. 완전 쓰레기네, 진짜. 시청자 많다고 조리 돌림 해버리고, 그래, 이 새끼야? 오늘 우리가 진짜 의병이야 의병 그래. 어찌 보면 이 매국노 새끼 잡으러 온 의병 역캠 부분에 네. 있어서는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연보성씨 실제로 역캠들이랑 방송 외적으로 영화를 많이 봅니다 네. 그리고 영화를 보자고 하는 것도 당당히 하시고요 네. 몇 명이나 봤나요? 들킨 거 말고 나도 궁금하네요 네. 다섯 명 이상이겠죠 당연히 아윤이 말고 없어요 아씨 효준 얼마 전에 사진 찍힌 사람 있잖아 이 새끼 잠시만 이지르지 마 이 새끼 여자를 노리기도 와 진짜 이 새끼 나쁘네 어찌 보면 그냥 진짜 저는 방송 몇 년 전에 3-4명 있습니다 3-4명 네네 좋습니다 근데 잠깐 팩트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저도 제가 진짜 많이 일했는데 저보다 더한 사람이 있대요 누구야 와 아 그래 야, 잠시만 장난 아니야 나 들은 게 있어 아 근데 방송 몇 년 하셨죠? 아 근데 나 10년 하면서 네. 솔직히 몇 명 있으세요? 뭐가요? 아, 이렇게 뭐 BJ들한테 사적으로 영화 보거나 이렇게 술 먹고 아 저는 예. 20명 가까이 되죠 와 근데 궁금한 거 있습니다 네네네 우결입니까 진결입니까? 누구요? 요번에 요즘에 핫하신 분 우결도 아니고 이슬님이요? 네네 달달하던데 우결도 아니고 진결도 아니고 그냥 방송이지 아마추어틱한 근데 괜히 마이너가 아니네 근데 눈빛 보니까 음흉 아유 원래 음흉해요 눈빛 진정성 있게 다가가야죠 아 부럽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계속해서 또 있어요? 없죠? 아 죄송한데 종이가 A4 8장 분량인데 선물 가지고 온 거예요 선물 또 아 산타클로스요 뭐야 내가 오늘 나 진짜 산타야 예 그 우리 보성 씨 그 외로울 때 쓰시라고 이거 좀 준비했습니다.
너 같으면 쓰게 있냐. 자, 아니. 집에다 두셔. 쟤 포켓몬 그거 더 없죠? 죄송한데 외로울 때 쓰라고 주신 게 왜 콘돔이죠? 아, 혼자 이제 화장실 가기 힘들 때. 네. 그냥, 예, 할 수 있거든요. 아, 이런 감성이군요. 예. 아실 때. 아세요? 하지만, 이거 줘보세요. 네, 이거. 아, 읽어볼게요. 이거 궁금하다. MC님 한번 읽어요. 내용이 왜 이렇게 많은데 무슨. 연보성 팩폭하기 첫 번째 얼굴 인식 공격이라고 되어있는데. 네, 해보세요. 그 죄송한데. 인식 공격이 뭐죠? 인신 공격. 인신 공격. 인신 공격. 아, 인신 공격. 좋습니다. 입에서 똥 냄새 나요 하면서 가그린 주기. 가그린 주기, 이 새끼야! 아, 이쪽 닦고 여기 닦고 와요. 밤에 필요할 것 같아서라면서 하면서 콘돔하고 갓티슈 주기. 아, 마이너 감성. 아, 마이너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태국 사람이세요 하면서 디스하면서 사와디 카박이. 아, 이거, 이런 거 다 외우면서 대본이에요? 저 모르는 거 아이디가 전문적으로 들이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준비해놨습니다. 대본이 없어서. 보성 씨 진짜 봤는데 못생겼네요. 개 같은 거 사람 얼굴입니까? 아니 드립을 아 미치겠다 진짜. 아, 여자 공격 읽어보겠습니다. 네. 연보성 씨 역해 맛방을 하면서 사심 채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얼굴이 예쁜 분들이 많아서요. 뭐 어쩌고저쩌고 도읍 아읍 슈읍 파읍 다나읍 남이읍. 이거 다 모니터 해서 한 겁니다 여러분들. 도읍한테 차이고 우신 거 준비성 있지 않나요? 이거보다 준비성 하는 거야? 드립 준비하는 거야? 와 나도 어렵지네. 우리 뭐죠? 역캠팝에 언급하면서 안녕하세요? 태국 사람 사와디카. 아 이런 반복도 적네요. 아 네네네. 그리고 세 번째 연보성님한테 그래도 잘 보이기. 아니지. 아, 연보성님. 연보성님. 아, 연보님 장난이에요. 연보성님 장난입니다. 뻥튀기 하는 방법. 네 죄송합니다. 저희 죄송합니다. 연보성입니다 저희. 진짜요. 연보성한테 무릎 꿇고 키워달라고 인사하기. 아니 근데. 아, 이것도 드리면서 쓴 거야. 근데. 오. 네. 근데 진짜 엄청나네. 아, 예, 이거, 예, 오늘. 근데 연보님 나 궁금한 거 있어. 뭐. 네, 네. 이노 형님이나, 그 누구지, 영민님보다 우리 둘이 낫잖아. 잘 어울리잖아. 우리는 진짜 쓰고 버리기 버려. 한번 그냥 몇 번만 써. 너희들 내가 봤을 때 그치. 진짜 단타야. 딱 짧게 좋아. 길게 하기에 또 못해. 아, 그건 맞아요. 아니, 같은 내용이에요. 아, 다 같은 내용. 심지어 아까 한 시간 동안 다 뱉은 내용들이에요. 네, 아, 아까 중복적인 거 좀 있어요. 다 몇 개 해갖고. 와. 아, 펜 하나만 주시면 이거 좀 X처럼. 아, 근데 뭔가 저 너무 신선한데요? 설마. 와, 개인 방송에 대본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준비성 진짜. MC님,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네. 어떤 한 분이 우리 셋을 얘기할 때 자기가 무조건 나오고 싶대요. 네. 아, 진짜. 아, 근데 누구요? 진짜 재밌는 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엄성룡 티스. 아, 야, 이 새끼야! 야, 이 돼지 새끼야. 그만 좀 처먹어. 160kg. 시벨럼, 니가 사람 새끼냐? 너도 역캠 파괴번이잖아. 현비 어쩔 거야, 이 개새끼야. 아니, 진짜.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연보선님 안 가려고 해가지고. 둘이 친하자. 이거 본능적으로 나온 거 아니야? 아니, 그 트리. 왜냐하면은. 여기서 욕받이 안 되려고 나도 깐다 이거였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연구성님만 까야 봐도 재밌으니까. 자 진행하시죠. 네, 네. 제가 아니 그래서 저희 세 분과 어떻게 보면 빠질 수 없는 귀인이 한 분. 아 네네네네. 그분을 네. 한번 불러보시죠. 네. 좋습니다. 아프리카TV의 메이저와 마이너를 아. 얘기하려면 이분이 필요합니다. 네. 이분으로서 모두 정리가 됩니다. 철구! 철구! 와 철구녀. 아, 대통령입니다. 예. 한번 드시죠. 응답을 했죠. 아니 근데 이 새끼 많습니다. 이 새끼도 인간이 아니지. 아니 왜 인간이? 아니 갑자기 저를 왜 공격을 하세요? 아니 가만히. 네가 제일 싫어 나는 연보는 진짜 네가 아껴서 싫은 거고 나는 네가 제일 싫어. 아니 왜요? 우리한테도 왜 애정 안 가져? 맞아 나도 잘 챙겨줘. 아니 잠깐만 아니 수혈해줬다는데 왜 이 둘은 안 해줬어요? 우리도 수혈해줘. 그거 다 방송으로 개소리 짓거리는 거고요. 솔직히 말해서 네. 이 둘이는 똥을 못 받은 거예요. 아. 신태인의 명언이 있습니다. 뭐야 뭐야? 네? 아무리 키워줘도 안 될 놈은 안 된다. 예, 지금 보면 이제 봉준이도 자리 잡고 있고, 예? 연보선도 어떻게 보면 같이 방송하면 너희들 많이 챙기고. 너희들은 아무리 수혈을 해가지고 피를 줘도 안 되는 새끼이기 때문에 쥐들이 못 큰 건데, 왜 자기는 안 키워줬다. 근데, 그건 맞아. 근데 봉준이 같은 경우도 너한테서 떨어지고 잘 됐고, 연보님도 너 없을 때도 잘 됐어. 이 새끼 피는 썩은 피야, 썩은 피.
고름 나와 그냥 앞에서 여드름 같은 존재네. 이제 아니, 그냥, 고름 아니, 아니 어. 이 새끼 피 빨잖아. 어. 철막이도 와서 욕만 쏟아요. 얼굴 족같이 생겼네 야, 이 새끼야. 그냥 이 피는 그냥 단타용이야 나도. 아니 그래도 거기서 이제 네. 어찌됐건 솔직히 말하면 철군이라 하면 유동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아, 그거를 맞지. 이 자식아 그거를 자기 피를 만드는 것도 능력이네. 근데 너는 왜 못 만들었어? 나 내 팬들 다 철구 팬에서 온 거야. 근데 나락으로 떨어질 때 한 번에 쑥 떨어지잖아. 철박이들 또 너 싫어하더라. 제가 솔직히 말할까요? 네. 네. 그건 이 새끼가 X같은 정치지. 와 맞아! 어. 이 새끼 철학인데 양배추 안 먹은 거 이 새끼 쥐가 뭐 연보성 때문에 안 먹었어요. 이거 팩트 해보세요. 내가 차에서 야 이거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말해요? 안 먹어도 돼. 말해요? 네 말해요. 말해요? 해보세요. 말해보세요. 그때 아 그때 양배추 사건 저 말할게요. 예. 솔직히 말해서 이 새끼 간장 처먹는데 오구 시뻘게 해줘가지고 존나 먹기 싫은지 내면서 어? 양배추도 솔직히 말하면 나는 먹을 수 있어. 나는 맨날 이상한 거 먹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솔직히 포도 써가면서 자기가 막 구토하고 얼굴 짚어지는데 어떻게 먹입니까? 이 새끼야 까다리 원액이랑 양배추랑 같은 새끼야. 아니 그래도 우리 같이 먹기 싫다. 그래서 내가 먹자 했는데 당신이 아 이거 민심이 안 먹어도 될 것 같다. 와 그냥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 팬들을 가축으로 생각하네 그러니까. 진짜. 근데 쟤네들 막 단순하게 철구와 방송에서 그렇게 말하면 맞아. 그게 정치질이라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정치질하더라. 연보님 얘기 나오니까 다비제 얘기하지 마. 아빠들 개새끼. 지가 키워줘.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때 그 오해세요. 네가 하도 인만계를 많이 보니까 내가 인만계한테 음식물 폐기물이라 그러거든요. 이 새끼가 딱 음식물 폐기물이네요. 근데 내가 제가 얘기 좀 하자. 오케이. 네. 아니 그때 거짓말 아니라 애들이 막 내 방 애들이 워낙 또 이간질도 많고 그다음에 막성 팬들도 많기 때문에 타비제이 비하는 게 맞기 때문에 내가 타비제이 비방하지 마세요. 타비제이 비하하지 마세요. 그때 질문 자체도 너를 비하는 거기 때문에 타비제이 비하하지 마세요. 했던 건데 그거를 뭐 이상한 사람 만들어가지고 손절했는데 뭐네 그렇게 몰고 가니까 내가 기분이 나쁜 겁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건 네가 만든 이미지가 그래서 당연히 나는 믿었지. 니는 십새끼니까. 아니 잠깐만. 아니 근데 잠깐 친한 멤버 왜 나 안 꼈어? 어 네? 맞아 그거는 왜 친한 사람에 나 안 꼈냐고. 아니 그게 아니야 친하자면 이게 나 씨발 너 친하다고 항상 생각하는데 아니 친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씨발 형이라고 철구 형! 자 너무한 거 아니야? 잠시만요 이기화 씨 여기서 철구님 상대로 준비한 대본 시작할게요 한마디! 죄송한데 철구 건 없어요 이런지 몰랐어요 다음에 준비할게 한 번 더 불러주세요 한 번 더 불러주세요 이제 그냥 철구는 이제 그냥 뭐 아니 다음에 가져오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가 마이너야 아니 즉흥적으로 이제 라이브 바뀌어야지 라이브를 봐 그래 라이브를 줬고 있어 일리 야 이 패그만 새끼야 아 저거 나올 줄 알았습니다 얘 패그리지 깻미 제가 한마디만 해드릴까요? 네 솔직히 솔방으로 따지면 네. 이렇게 세 명이 마이너 상대가 맞습니다. 솔방으로 따지면 솔방으로 따지면 그건 맞아 그건 맞아 그건 맞지 그렇게 따지면 상렬이도 데려와야지 나 2-3천명 찍는데 병원에 키면 철구 막말로 철구 봉지 켰는데 저 2-3천명 봤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3명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100다리도 못 찍어요 루키 이기라면 남상렬 형님 아닙니까? 이거 대본 짜고 막 어버버 했는데 맨날 대본 없으면 럭키 그냥 바꿔야 되는데 아니, 이거. 아니 상렬이 얘기는 아주 또 삐지니까. 아니 진짜. 예. 저는 근데 아니, 죄송한데 저. 근데 나는 그분 몰라 상렬 씨. 아니 저 죄송한데 네. 철구 봉주 네. 못 키고 다 해도 밤에 키면 요즘 2,000명 3,000명. 와. 3,000명까지 갑니다. 네가 어떤 컨텐츠 했는데 요즘에. 뭐? 배그만 했잖아. 아니 밤에 키면 맞아 요즘 좀 많이 봤어요. 요즘에.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네. 좀 불편하네요. 어? 왜? 같은 이제 컨텐츠 BJ라고 말하기가. 아, 왜냐면 요즘에는 좀 지코 형식이 물들어가지고 어떻게든 역행만 명 갖다 놓고 역행 가지고 뭐 이제 컨텐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컨텐츠로 죄송한데 당신 한 컨텐츠 먹토쇼 아니 또 나쇼 컨텐츠 또쇼 와 똑같아요. 이 새끼 잔잔이 뭔지 알아? 필살기권 애들아 연지 와 근데 그거 아니라 그리고 부일자 와 당신이 뭐 좀 신선한 거 해보신 거 있어요? 솔직히 최근에 아 그럼 당신은 신선한 거 뭐 최근에 신선한 거요? 신선한 거 많이 완전 3초 안에 말 못하게 아예 없는 거예요 나 알아 나 알아 24시간 방송 다나나님하고 잠자던데 방송해서 잠자던데 나 그런 거 밖에 안 해 솔직한 거 그거 아니 근데 마이너랑 솔직히 메이저의 차이가 다른 게 없어요 근데 딱 이거 차이야 솔방을 했을 때 자신의 능력을 못 찍을 수 있냐 없냐 맞지 근데 너도 요즘에 못 찍어 제가 뭘 못 찍는 거 너 맨날 한방 모기 제가 한방 모기라 맨날 배그 이거 끝났어 배그로 간다 아니 한방 모기는 솔직히 말하면 김봉준이나 이제
연보, 남순, 너도. 이렇게 세 명이고 솔방이 이제 어떻게 보면 솔방에서 너도 이 새끼야 Y1206 아니었으면 너도 솔방이야. 나 하나 쳐야겠다. 아니 나 얘 별명 하나 내가 생각해. 하나 뭔지 알아? 럭키 갓성은 아니야. 럭키 간장 갓성. 간장 뿌려서 씨발 럭키 갓성. 간장 없었어. 럭키 간장 갓성. 그게 말도 안 되는 게 뭐 간장으로 떴다. 이 새끼들 얼마나 어이없는 게 뭔지 아세요 형님들? 예? 제가 말해 간장으로 떴다. 그러다면 시루툰 때는 간장도 드리붙잖아는데 왜 잘 됐죠? 말해보세요. 인질오빠. 여자친구! 그러니까 하루 여자친구. 정신을 당하고 남을 또 팔아먹었지. 여자친구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인질오빠 플러스 여자친구. 진짜로. 아이 그건 말도 안 돼. 그래. 솔직히 이 두 명은 성은이가 어떻게 보면 없으니까 이광영이 잘해. 이 새끼가 지금 요즘에 천달이 찍거든요. 네, 천 찍었어. 네, 갓성은 똥바지야. 네, 갓성은 똥바지야. 갓성은 없으니까 잘 되는 거야. 가서 버프 좀 받았어. 근데 이제 완전 내리막길 됐어. 지금 성은이가. 근데, 아니, 근데 이 새끼가 형... 말하면 왜 이렇게 텐션이 쭉쭉 떨어져? 아, 말 없으세요? 미안해. 재미가 되게 없네, 이 새끼. 자, 그러면 여기서 네. 대통령. 아, 진짜 MC님 있었어요? 누구세요? 오늘 조금 준비하려고. 네. 네. 뭐, 철구님이 왔기 때문에 철구님이 생각하는 네. BJ들별로 평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축구선수라고 생각하시고요. 경마의... 축구선수요? 네, 축구선수라고 예를 들면. 아, 죄송한데 그런 비유 잘 못합니다. 제가 축구는 잘도 안 좋아서. 예를 들면 방송 능력 평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100점 만점 기준으로 가서. 그래서 연보성님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면 아 그냥 뭐 시청자 수가 아니라 그냥 방송 능력 네. 네. 방송 능력 솔직히 말하면 연보성 네. 좋은 점도 얘기해 주시고요 일단 방송 능력 100점 만점에 솔직히 장단점 예. 40점 아니 왜냐면 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장점은 있어요 네. 합방 나갔을 때 어떻게 보면 텐션이 좋고 그다음 말도 잘하고 드립도 좋고 그래서 합방용도로는 최고예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요즘 또 이제 컨텐츠 고갈이 났는지 약간 예전 같은 이제 막 이제 비덴터 있었을 때 그때 약간 컨텐츠 괴물 그때 시간 요즘에는 이제 네. 내가 저도 연보성 방송 주차 때 있고 굉장히 좋아하는 방송으로서 옆에 네. 맨날 이제 역해만 많이 앉히고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이 약간 우결파리 하듯이 약간 우결 갈까 말까 약간 그런 똑같은 컨텐츠 맨날 잘 방송 그러니까 맨날 잘 방송 저도 노빵인데 얘도 노빵이에요 여자만 맨날. 찾는 방송 그러니까 약간 지코형식 방송이 됐어 맞지 맨날 여자 여캐 끼운 다음에 그 다음에 훔쳐먹고 약간 그런 식의 방송 자 그렇다면 네. 지코님은 맨날 그 방송을 해도 명맥을 이어가는 반면에 연보성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멘탈 연보성이 지코 메타를 타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지코 형님이 더 안 되는데? 아니 그럼 솔직히 네. 이런 말 해도 돼요? 네. 너 최지철 할 때 직화한테 이렇게 족발렸잖아. 와, 진짜 말만 들어가는 새끼. 너 씨발 못해볼 새끼 표정 뿌겠어. 말치면 한마디. 와, 이 새끼. 와, 이 새끼야, 말자. 다 하나에 가서 해, 이 새끼야. 이 새끼 어디서, 좋다. 그거 아니에요. 아니, 잠깐만요. 아, 닥치세요, 닥치세요. 아, 잠깐만요. 네. 핫발이라면 알겠지만, 한 명이 이제 막 하고 있으면 숨죽여 줘야지. 그게 또 최지철 잘했으면. 여기서 드리빙이가 이거 따면서 막 다다다다다다 이 새끼 같이 이 새끼가 그런 거를 잘못해요 손도 없고 그냥 지가 어떻게든 뛰어보려고 이새끼 이렇게 안 되니까 나한테 하는 아니 이렇게 막 말하는 나 한마디 말해주세요 나는 이 새끼가 진짜 개캐물 됐다 느낀 게 옛날에 마재윤님 박항구 이 새끼 그냥 외질파리 하면서 토끼일 때 진짜 인간 쓰레기인 줄 알았어 아니 네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게 너는 내한테 방송 쪽으로 뭔가 이제 뭐 이걸 못한다 뭐 배그만 한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너는 솔직히 옛날에 여드름 발휘했을 때 예? 여드름 3000m 갔다고 형님 여드름으로 3000m 갔다고 다음에 뭐 해야 되고 이지라도 새끼한테 공부하지 마세요 야 근데 학교는 평가 못하니까 여드름목이네 그러니까 여드름목이야 이 새끼 여드름만 잘해라 여드름 잘해야지 아니 연보성은 솔직히 좀 약간 지금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 진짜 이건 곤란하게 생겼어요 아니 거짓말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군대가 됐어요 사실 이 새끼 네. 이 새끼는 5점도 주기 아까운 말 아니 진짜 아니 왜 이유가 뭔데 이유가 네? 요즘 솔직히 컨텐츠 할 게 없고 예전에는 좀 이제 많이 먹고 그런 걸로 예전에는 좀 많이 끌었는데 요즘 여드 안 끌리니까 여드름도 솔직히 지금 없어가지고 여드름도 못 자고 네? 피부가 좋아져가지고 컨텐츠 성실했어 그러니까 이제 할 게 없어 나 그래서 그거 발각질 제거 요즘에 그리고 미용 컨텐츠 약간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는 더러운 것만 이제 컨텐츠 하려고 그래요 아 그 애완동물 키우는 거 있잖아 애완동물 펫방송 펫방송에 애완동물이 너한테 강아지도 도망가겠다 강아지도 나 제2의 기운이 기운이 자리 그러니까 이 새끼는 그냥 진짜 어떻게 보면 거짓말 아니라 초창기에 방송을 시작해가지고 급발로 지금 염려하는 거야 그거는 네가 제일 그거잖아 나 하나 제안했어 하나 제안했어 여러분들
철거 방송으로 제가 5만 명 찍을 자신 있거든요. 나도 컨텐츠 기가 막혀. 빌려주면 나도 한 번 와이밀이 5만 명 찍어. 맞아, 빌려줘. 와이밀이 5만 명 찍어. 나도 5만 명. 칭찬받아 제가 보여드릴게요. 나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칭찬받아 기회 주세요. 만약에 이 다음 컨텐츠가 철구가 진짜 질참목인지 아닌지 철구 아이디로 컨텐츠 돌려와. 저 5만 명 찍어봤는데 천현 씨. 이 태물새끼 이제 그런 거 옛날이었으면 눈 번쩍해서 할게요. 근데 요즘에 지도 5만 명 못 찍거든. 지도 5만 명 잘 못 찍어. 대리 방송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철구님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 맞죠. 딱 2시간만 주는 거예요. 아이디를. 아 괜찮아. 돌아가면서 막 컨텐츠 한번 해보시죠. 하겠다고 하세요. 자신 있으면. 자 그러면 철구님 여기서 얘기해주세요. 철구 아이디를 빌려줘도 이 기강의 한계는 몇 명입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세요. 아 이 새끼는 이사할게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막 썸네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썸네일 보고 아무도 안 돼. 아 빌려주면 안 되는 게 왜요? 7차 3만키로 합니다. 아 맞다 이 사람 빌려주면 7차 3만키래요. 그래 130만에서 170만 근데 하도 7차는 이렇게 빼진 않잖아. 컨텐츠 아, 당신 나오면 아니, 제가 민심에 그 기강형님 민심이 안 좋아요. 맞지 맞지. 옛날에 했던 이제 흥분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안 좋아해요. 아니 근데 자기가 하는 게 자기가 파괴됐대요. 이게 이기광 버려가 왜 나와? 아니 그러니까 너 때문에 그래요. 아, 제가 여기서 중간에 구성이 많은 깨끗하잖아요. 제가 말할게요. 철구 형이 기강이 형을 존나 도와줬어. 근데 녹방을 일주일 9일 10일 걸고 막 철구 형 파리를 하루 종일 한 거야. 하루 종일. 그러니까 철박이 형님들이 아 이거 철구 막 이미지 소모된다고. 맞아 그것도 맞아. 그러니까. 그리고 눈치가 진짜 없어. 나는 이 새끼가 얼마나 인간 쓰레기인지 느꼈냐면 진짜 4년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그때 리니지를 그때 아시죠? 그러니까 나 더 이상 철구를 안 엮이고 안 한다. 그때 끝났어요. 그리고 아 알았다 엮이지 마. 나 너랑 안 엮일게. 그리고 우리 기억나십니까? 커치금을 띄웠습니다. 아 그때 연락했다. 커치금 띄우니까 연하와 철구야 이거 내가 하루만 써보면 안 돼? 아 이렇게 쓰레기 같은 어떻게든 옹으로 받아먹으려고 그때 아 이 새끼는 인간적으로 살아가면 안 되겠다. 아 그거 맞아. 근데 진정을 이용한다. 마치 심했지. 개 쓰레기 새끼예요. 아 심했지. 갓성훈이 이 새끼를 손절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갓성훈 또 쓰레기잖아. 아 갓성훈 내 아저씨. 갓성훈 또 쓰레기 이 새끼가 또 쓰레기예요. 맞아. 철구야 근데 지금 나 좋아하지? 좋게 해보던 중. 아니 요즘에는 요즘에는 인정하십니까? 네.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최근에 큰 이슈가 됐던 게 철구의 족투 운동이 있었잖아요. 아 족투 운동 그때 두 분도 참여하셨었나요? 그때 그게, 홍구님이랑 한 거? 그게 뭡니까? 철구한테 당한 거 얘기. 아 요즘에 재미없어서 안 봅니다. 나 그거 한 줄도 몰랐는데 모뎀 자체라고 나는 너 진찰도 안 됐어요. 나는 너 진찰 뺐어. 궁금한 게 그러면 비글즈 원 멤버잖아요. 비글즈 원 시절 때 철구에게 당했거나 서러웠던 경험 혹시 이거 뭐 하나씩 말하면 되겠다. 서러웠던 건 없는 거야. 잘해줬어요 그때는 솔직히. 이제 뭐 방송적으로 뭐 형님이 말해야지 나를 이제 서러운 거로. 아 철구 같은 경우는 너무 말하지 마세요. 합방도 많이 해주고 했는데 제가 저거 똥 많이 못 받아먹고 멘탈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때는 좀 많이 부족. 근데 요즘에는 확실한 거 지시 시청자 떨어지면 우리 먹토시 시켜. 아니 뭐 몇 번 시켰다. 아니 갑자기 전화가 그치. 전화도 안 오다가 갑자기 전화 삼룡아 폭파돼 학구만 나오니까 그날만 들어오고 저는 하나 있습니다. 네. 네. 전 불만 하나 있어요. 그 촬영 중을 한번 했어요. 네네. 1차를 네. 그래서 딱 했어요. 연보씨 나갈게. 지가 컨텐츠 짜는 건 1도 없어. 와. 왜냐면 철구 나오면 존나 맞지? 재밌어야 되니까. 맞아. 그러니까 시청자도 좋아하는 거. 그래서 존나 이제 유튜브랑 그때 일주일 동안 짜갖고 막 컨텐츠 짜는 게 쉽지 않잖아요. 와서 근데 방송은 잘해요. 맞지? 텐션 좋게. 맞아. 근데 그때 한 11만 개 받았어. 다음 주에 또 하겠다. 또 내가 짜야 돼. 씨발 그냥 못 짜갖고 욕 바가지로 내가 먹었잖아 그때. 아, 맞지. 아니 컨텐츠 짜는 게 뭐야? 거기에 대해서 나도 할 말인 거야. 계속 이 새끼네. 내 스튜디오에서 내가 초청을 했어. 그럼 내가 짜는 게 맞아. 맞지, 맞지. 근데 너 이제 집으로 갔더니 당연히 네가 짜야 되는 거야. 당신이 11만 개 받았으니까 우리 초대하던 거 철하대로. 양심형 분석이네. 당신이 11만 개 철하다 놓고 나한테. 아, 잠시만요. 아, 철구님 기준으로 어떤 콘텐츠든 그 집이 어느 집이냐에 따라서 그 집의 주인이 짜는 게 맞군요. 당연하죠. 그래서 최지철 할 때마다 꼭 저희 집으로 오겠다고. 뭔지 알아? 야, 이철아! 잘 되면 집발이고, 못되면 형발이고. 맞아, 아는 거야. 그리고 비글즈 할 때도 용두가 짰는데 지 스튜디오에서 했잖아, 맨날. 아니, 막말로 너희들이랑 합방한테 당연히 너희들이 짜는 거 아니에요. 아, 나도 어느 정도 보험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너희들을 미쳤다고. 아, 근데 왜 기훈이랑 그 집들이 컨텐츠 때 그때 표정 똥 씻고 그랬습니까? 아, 그때는 이제 국방에는 너무 아가지고 뭐 재미없다.
그러니까 집돌이를 어떻게 보면, 아, 네가 말해보세요. 예, 예. 이렇게 온 것이. 네가 어떻게 보면, 집돌이를 축하해보고 자기 거기서 콘텐츠로 하라고 그러면 당연히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그럼요, 그럼요.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이사하셨잖아요. 예. 이사 집돌이 하시나요? 아, 저도 할 생각입니다. 오. 아, 일단, 예, 방송도 많이. 콘텐츠 있는 방송 기대해야 되나요? 아, 저는 콘텐츠스럽게 안 해요. 예민하고. 예. 역시 대통령이네. 아, 알겠습니다. 럭키. 아니, 육민 씨가 제일 잘하네. 아,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철구님이 오셨는데, 그래도 오신 김에 각자 이제 처방이죠. 화타. 화타 하시던가. 네. 화타 처방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광, 너 이거 고쳐. 아, 예. 내일 깨고. 자, 그거를 그냥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귓볼 잡으시면서, 아, 영화 친구의 네가 아버지 뭐 하시던 그 느낌으로, 이렇게 흔들면서 최대한 기분 나쁘게. 아, 최대한 기분 나쁘게. 네. 이렇게. 아 근데 가만히 좀 가만히 계세요. 아, 뭔 소리 치니. 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아. 근데 얘는 방송을 안 보는데. 아, 아, 진짜 요즘에 아, 요즘에 방송 제목만 봐 가지고. 아니, 매니저 하겠다잖아요. 아니, 근데 매니저인데 솔직히 네. 나는 기강이형 아. 그럴 때 안테나 싸울 때. 아, 전화대 네, 앞으로는 열심히 그거 하시고. 아, 예, 알겠습니다. 아. 그다음에 좀 삐지지 네. 마시고. 아, 삐질게요. 예. 네. 그다음에 네. 또 이제 좀 사기를 안 쳤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그 막 햄버거 12개라는 거 햄을 빼고 막 그런 사기를 굉장히 많이 쳤거든요. 형사적인 거예요. 예, 그런 거 좀 이제 하지 마시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들려달라고. 가만히 있어.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제발 나이 30도 안 쳐먹었으면 방송도 오래 하셨잖아요. 솔직히 저는 이광의 전성기가 그때라고 합니다. 중국산 철구. 그때 존나 재밌었어. 그때 조심으로 돌아가셔서 열심히 말하겠습니다. 가시겠습니까? 예. 자, 이어서 엄삼령 얘기. 그쵸, 여드름 있습니다. 아, 진짜, 이 새끼. 아, 근데 어차피 병균이 있어, 이 새끼도. 장갑을 끼고 좀 하고 말해. 얼어가지고. 예, 이거. 아, 근데 쏙쏙 집어주대, 이거. 완전 무릎 박고. 대통령의 처방이. 아, 근데 배울 점이 많아요. 제대로 말해주십시오. 저도 고치고 싶습니다. 자. 아, 아, 아! 가만히 계세요. 이 새끼는 일단은 맨날. 여드름 발이에다가 막 약간 도루묵 각질 발이 아, 자기 몸에 더러운 거만 아, 맨날 하는데 예. 제가 이 새끼를 방송 보면서 딱 제일 재밌을 때가 그때입니다. 맞죠, 그죠? 여캠이랑 우결할 때 이런 돼지 새끼를 우결할 수 있구나. 그 재밌어요. 니가 여캠만 몇 소개 시켜줘. 나는 여캠 대리가 없잖아. 내가 그러니까 이제 맨날 이제 처먹지 말고 그런 거 말고 좀 신선하게 너한테 맞는 그런 상태에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가 여자 소개시켜줍니까? 아니, 그럼 네가 알아서 해야죠. 아니, 내가 되겠냐고, 학고에 이런데, 얼굴도 이런데. 아니, 그러니까 여캠. 맞으세요. 그러니까 좀 여캠이랑 직접 걸어가지고 아, 그런 컨텐츠 좀 많이 만들어 보세요. 그게 가장 재밌어요, 너는요. 네. 근데 내가 볼 때는 너도 이제 연보님한테 밀릴 것 같아. 자, 이제 저도 하세요. 네, 연보성 씨. 근데 연보는 죄송한데, 연보성 씨. 에어컨 원래 이렇게 안 트나요? 와, 에어컨 또 안 들었네. 와, 푸근한데. 똑같이 똑같어. 똑같네. 어쩌면 너무 좋기세요. 사람이 많으니까 열기가 많아서 괜히 있어서 그래요. 저도 하세요. 진짜 제대로 됩니까? 진짜 왜 그래? 이게 퇴물 된 거예요. 와, 형님. 우리는 뭐 사람 취급 안 해. 아, 그래도 여기서는 급이 연봉이 높잖아요. 자, 그러면 바로 반격 들어가겠습니다. 이기원 씨. 네. 철구에 볼 때 잡아주세요. 얘는 우리 세 명이 동시에 하자. 먼저 저부터 할까요? 아니요, 세분다 해. 한 번씩 해. 야, 이 철구 새끼야. 니가 진짜 옛날에 태어났으면 갓성은보다도 못하고 우리보다도 못했어. 이 시대판 새끼야. 아, 연구돼야지. 이거 끝나고 연구돼야지.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야, 너는 나랑 컨텐츠 다 똑같은데 그냥 간장 먼저 보는 것 같아. 없어, 진짜. 아, 예. 저 뭐야, 좀 신선한 거 좀 하자. 봉준이 좀 보고 배워. 봉준을 보고 배우라고요? 야, 이 봉준이보다 못한 새끼야. 야, 이 봉준이한테 김웅주한테 배울게요. 써요, 죄송한데. 아, 근데 봉준이가 긴 형 좋아. 신선한 거 많이 하니까. 아니, 야, 뭐 하는 데 말해보세요. 네가 말해봐. 아, 요새 수영소도 하고. 수영소 그거 한 번 하고 또 하면 또 녹방이네? 이게 제대로 된 플레임 아니야. 뭐 또 하잖아. 이게 하면 또 나도 녹방이다. 녹방 처음 틀었어, 이 새끼야. 너는 유튜브에 있는 거 맨날 가잖아, 다시. 근데 형. 몇 달 접고. 형님은 제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예요? 당신보다 다 미친데 너무 그냥 쪼잔해. 이럴 때 인정하고 그냥 멋있게 갑시다. 아니, 저는 죄송한데 인정할 것만 인정을 해요. 넌 인정할 거 인정을 해. 근데 내가 뭐 김봉준한테 배우라. 나 기획력은 김부장한테 배워야 돼. 아니, 배울 수가 있죠. 혼자 어떻게. 아니, 기획력은 챔령한테 배워야 돼요. 어, 그치. 아, 난 요즘 보면. 연습해 뭘 배워, 이씨. 아니, 진짜 우리 기획력 굉장히 좋아요. 맞지. 최훈령한테 배워야 돼. 저 한번 하세요. 네, 연보상 하세요. 네, 또. 아, 진짜 답답합니다. 네. 김봉준한테도 손절당하고. 와, 그건 맞지. 왜 무시나 하신지 아십니까? 그래요.
김봉준도 얘를 옆에서 딱 보면 이제 시청자 수로 등이 없고 역캠한테 갑질하고 역캠이랑 이제 막 역캠한테 막 찡쩍거리고 그런 게 눈에 보이거든. 근데 이제 예전에 연보성 폼이 아니라 좀 추락을 해가지고 역캠들도 솔직히 요즘에 좀 처리하기가 힘들어. 맞지. 좀 그런 거 말고 조심을 잡고 몇만 다리를 찍겠다. 좀 신선한 거는 좀 개발 좀 하세요. 맨날 역캠 불러가지고 1, 8이 좀 하지 마. 그건 남쪽이잖아.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제발. 네, 알았습니다. 맛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나도 네. 한 번만 해도 돼요. 아,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야, 이 새끼야. 너는 대조해도 안 돼. 그리고 지코 형님 같은 경우는 가정이 있고, 이 형님 또 가정이 있으니까 별풍을 받아야 되는데, 넌 가정도 없으면서 돈만 받자, 이 통기신 새끼야, 진짜. 제대로 하면 할 수 있는 새끼야, 진짜 못하니까 존나 답답하네. 난 능력이 안 되는데. 자, 좋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아, 두 분께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신 건데, 마이너 감성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실 마이너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플랫폼을 굳이 아프리카 TV를 구축하는 이유가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안 할게요. 다른 데로 꺼지는 거 아니야? 저는 약간 법방을 거기 가서 하면은 이렇게 법방을 해야 되는데 섭외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똥밭에서 굴러도 여기가 낫습니다. 다 보셨잖아요. 경험자, 유경험자한테 물어보면 철구형 방송을 그때 다 챙겨봤습니다. 그건 사람 거기 가서도 사고 샀다며. 사람 알지 않아요. 탄용 씨는 얼굴 섭외할 필요 없이 그냥 막 얼굴 가리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냥 여기만 딱 보여주세요. 여기만 딱 보여주시면 네. 그럼 알아요. 여자라고 착각하라고 봐요. 엄탄용 거기가 한번도 안 돼. 맞지. 조토TV가 조토TV가 아, 진짜 가고 싶다. 형님, 뭐. 이기광 씨는요? 이기광 씨는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네. 아프리카 방송만 있었어요. 9년 내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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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데 안 가고 해가지고. 죄송한데, 이기광 씨, 본인이 그 준비한 멘트가 아니면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아, 네. 너무 어지럽네요. 아, 갑자기 질문하는 거 되게 어려워 하시네요. 아, 네, 이제 힘드네요. 다음에 더 준비 잘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몇 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서 와, 멘트하고 좀 저는 네.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많은 분들이 저희가 서두에서 메이저다 마이너다 했는데 사실 이거 시청자분들끼리 신기하다. 어떻게 방송을 보는 재미의 일각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에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든 여러분들이 이들이 진짜 메이저인지 마이너인지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원한 메이저도 없고 영원한 마이너도 없다. 오늘의 네. 마무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오! 아, 네, 녹삼룡 기다려! 그래! 자! 자! 말해요. 뭐요? 언덕 김봉준! 뭐? 럭키 이기광! 나는 이기광! 자! 럭키가 김봉준! 럭키가 성은! 럭키가 성은! 럭키가 성은 빨리! 럭키가 성은! 럭키 시대! 자! 우리가 강한다! 아,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